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물리면역 치료 시리즈 대망의 1일차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선은 물리 언어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언어를 할수 있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대화 소통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물리 언어 부분은요,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태어나서 엄마, 아빠, 이제 배고프면 맘마,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거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리는요, 양을 따져요. 그래서 그 양은 항상 숫자로. 그래서 물리 언어가 아닌 것은 많이 주세요, 적게 주세요. 그럼 많이, 적게, 이런 건 우리가 많다, 적다라는 것은 명확하지가 않죠. 그거를 단순하게 뭐, 그렇죠. 숫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 언어예요. 100 주세요, 30 주세요. 그러면 30보다 100이 더 많이 더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이용해서 명확하게 그 양을 정의하는 게 바로 물리 언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숫자이기 때문에 수학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수학을 잘해야 물리를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숫자로 양을 표시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되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그러면 숫자로 양을 표현했어요. 130,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7,000. 근데 이게 어떤 양을 표시한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붙이는 걸 우리가 물리량이라 그래요. 양을 따진 거는 맞는데 얘네들의 물리적인 내용으로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물리에서 사용하는 양을 우리가 이제 물리량이라고 하고 이걸 선생님 용어로는 물리에서 다루는 대상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100이다. 근데 이게 키예요, 키. 그쵸? 그 다음에 30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나이. 그럼 여기에 17,000이라는 게 용돈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게 이름을 붙였던 키, 나이, 용돈. 요게 바로 물리량이고, 여기 있는 숫자 값들이 양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이게 서양 학문이다 보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안 쓰고요. 이름을 붙일 때 키면 하이트에 앞자 H만 쓰고, 나이는 에이지스에 A만 쓰고, 돈이면 머니잖아요. 그래서 M을 쓰고. 봐봐요. 지금 키는 100, 나이 30, 용돈 17,000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만 나타내고 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이렇게 단순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물리량에 대한 개념. 즉 우리가 양을 나타낼 때그 양이 뭘 의미하는지 그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게 바로 물리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100이나 30이나 17,000 이렇게 숫자 뒤에 척도를 붙여서 숫자를 줄이는 우리가 함축하는 걸 우리가 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근자감. 그래서 근거 있는 자신감. 혹은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식으로 긴 말을 우리도 일반적인 용어에서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물리도 뭐 물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게 전문 분야로 가면 이렇게 압축을 해요. 이렇게 쓸데없는 말의 나열을 되게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돈이 7이 있고 돈이 7천이 있고 돈이 여기 보면 7억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양을 제대로 표현한 건 맞는데 숫자가 많아질수록 단번에 표현하 이게 딱 단번에 눈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덧붙였냐면 단이란 걸 만들어서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무슨 얘긴 거 하니? 이겁니다. 똑같은 돈인데 7로 쓰게 되면 7이라는 거 눈에 확 들어오죠. 아, 얘랑 얘랑 비교해봐요. 이거는 1, 10, 100, 1000만 이런 식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딱 7이라는 게 들어오죠. 근데 뒤에다가 원이라고 붙여놓고 1000원이라고 붙여놓고 억원이라고 붙여놓게 되면 이 규모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으면서 숫자는 조그맣게, 그러니까 숫자를 굉장히 이렇게 쓸 필요 없이 단순한 숫자로 우리가 원하는 양을 표현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게 발로 물리의 이게 언어가 되는 겁니다. 여기 앞에 쓴 돈이 물리량이고, 7이라는 게 양이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게 단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숫자를 단순화하면서 표현하고자 하는 양을 전부 표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물리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아이디어적이죠.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내용들을 쉽게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것들이 다 물리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도 키, 그 다음에 여기 몸무게, 그 다음에 이건 속도를 나타내는 거에서 좀 자주 보던 거라서 좀 익숙해서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제 물리에서는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그렇죠? 위에 거랑 비교해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이름, 양, 그 다음에 얘네들의 척도예요. 다 이런 식이에요. 키하고 몸무게 이런 거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물리 언어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자랑인데, 이런 걸 알려주는 데가 없잖아요. 선생님도 이렇게 안 배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언어를 먼저 배우고, 엄마, 아빠, 맘마 줘요.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내용을, 본질적인 내용들을 깊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제 이게 고급 내용이에요. 물리량들 간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으면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런 관계가, 일정한 관계가 있을 때 그걸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 법칙을 물리량들의 관계로 표현하게 되면 그걸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란 거는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관계들이 뻔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공식 하나 만들어 볼게요.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에요. 그럴 때 처음 가진 돈에서 여러분이 월급을 얼마만큼 벌었느냐가 누적이 되면, 그게 누적이 되면 바로 현재 가진 재산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 돈이 없다 그러면 이게 0이 되면 되는 거고요. 일을 안 한다고 하면 월급이 없으니까 며칠이 지나던 간에 결과적으로 현재 재산이 없게 되겠죠. 혹은 현재 재산이 뭐 예를 들어 30만 원 있는데 일 안 해요. 그럼 이게 0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재산은 30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현재 재산이 20만 원인데 한 달에 10만 원씩 두 달 벌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총 40만 원이 현재 재산인데,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들을 외워서 대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이걸 매번 일일이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설명하기 귀찮다 해가지고 한 번에 만들어서 나타놓은 게 공식입니다. 되겠죠? 근데 이 공식을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아까 전처럼 물리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물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한글로 안 써요. 그래서 앞자만 쓰는 겁니다. 현재 재산을 M이라고 하고, 라지 M. 처음 가진 돈은 스몰 M이라고 하자. 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받고 싶으면 바꿔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나 이런 물리학 책에서는 이미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했으니까 그걸 따르면 되는 건데, 무슨 뭐 열량 공식도 Q는 CMT 이런 걸 무슨 C암타, 진짜 그 미안하지만 무식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되겠죠? 월급을 웨이지 앞자 따서 선생님이 W로 나타낸 거고요. 시간은 타임이라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이것도 한 번 더 줄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곱하기를 그냥 붙여버려요. 그러면 M은, 그러니까 처음 현재 재산은 처음 재산에서, 처음 가지고 있는 돈에서 얼마씩 며칠씩 버느냐, 그게 더해진 것이 현재 총 자산이다. 이게 바로 공식이 되는 겁니다. 머니 공식을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수없이 나오는 게 바로 물리입니다. 아시겠죠?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 물리학의 언어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여러분들 깊게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